자, 이 공간에 짐이 꽉 차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보겠습니다. 우와, 짐을 다 빼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트렁크. 어? 뭐야? 의자가 움직이는데? 침대 모드로 바로 가는 겁니까? 침대 모드로? 오, 전동 침대 모드. 와, 방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 됐고요. 그 다음에 침대 시트 연장을 위한 전면 언더 소프트가 이렇게 속도가 좀 빠르게 만들어 놨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은 25cm 연장이 바로 올라옵니다. 자, 전동 언더 소프트 올라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저희가 여기서 자, 이 전동 침대 시트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된 건데요. 그건 선택입니다만은 전동 시트 전체가 전후로 움직이는 그 다음에 앞에 전동 발걸이, 전동 발걸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연장을 하려면은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면은 연장이 돼서 최대 185까지 충분히 시침을 할 수가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모드. 그리고 팔걸이에는 커블더, 그 다음에 열선 좌우, 그 다음에 등판 언더 서포트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매트를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매트를 안 깔아도 되는데 굳이. 예. 어디까지 가죠? 우와, 잠깐만. 아, 밑에 전동 발걸이를 올린 건가요? 네, 올렸어요. 아, 전동 발걸이를 올려버리면 이건 몇이 나오는 거지? 지금 2m가 훨씬 더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헤드 부분. 헤드가 지금, 예, 네, 헤드가 뺐습니다. 뺐고, 네. 오. 이렇게 되면 수평이 되네. 2m 한 15? 2m 10, 15? 13? 아, 그래. 아, 오케이. 이 상태에서 누워서 뭐 TV를 본다든가 하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완벽한 침상 모드인데 세 명이 일자로 잘 수도 있는,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누워 볼게요. 한번 잡아 주실래요? 아, 내가 만들고 내가 하는 거 되게 잠깐 올라가고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 네, 신발 벗고요. 잠깐만 여기서. 네, 그거 좀. 네. 예. 우와, 손을 펼쳐도 완전히 손을 펼치고 잘 때 완전히 손을 펼쳐도 어디가 닿죠? 여기 닿나요? 여기? 예, 안 닿아요. 좀 위로 좀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다음에 스트레칭. 아, 지붕이 높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발을 꺾어도 천장이 안 닿습니다. 스트레칭. 좋다. 지금 TV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원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시동 저기로 해서 이제 이게 나오니까. 보조 배터리를 해서 나오니까. 근데 아니 소리가 왜 안 나오냐고 지금. 아, 지금 이걸 켜야 돼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전원을 켜야 되는구나. 뭐야? 네, 지금. 그래, 뭐 노래방 애창곡 상위권입니다 아직도. 스카이라이프 보고 있습니다. 질리지 않고 이 노래. 아, 블루투스 스피커. 사람 슬픈 노래를 사랑해. 아, 소리 크네. 소리 커. 야, 머리 좀만 더 그러면 정선생님 나오겠다. 자, 소리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뭐 충분히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은 보조 배터리. 인산철 100A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스카이라이프 모니터에 전원을 넣어주고 차량 전체 스피커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365일 중에 305일. 캠핑은 모기와의 전쟁이죠. 자, 아트원에서 특별히 공급하는 완벽한 모기장. 자, 조수석 쪽에만 설치를, 운전석 뒤에만 설치를 해주죠. 이렇게 완벽한 모기장. 창문을 내려도 마찬가지 모기장 그대로 남아있고, 조수석 쪽은 별도로 시중에서 자석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취침 시에는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특수 모기장을 장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아트원에서만 장착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노래방 무선 마이크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스위치는 전동 발걸이 스위치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완벽한 차박 모드를 한번
구현하기 위해서 펼쳐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른 엄청난 물건들이 있지만 이걸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모든 짐들이 황제 차박 캠핑카의 트렁크 공간에서 나왔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럭셔리한 캠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편리하게 가족 구성원 3명 혹은 4명이 승차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충분히 지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높은 하이루프, 그리고 보조 배터리 설치로 시동을 켜지 않고 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접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발걸이 이렇게 스위치를 조작하면은 바로 접히죠. 마찬가지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우선은 취침 모드에서 침대 모드에서 승차 모드로 이렇게 방석이 내려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판을 올려주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 걸 이렇게 눌러줘도 등판이 올라가죠. 팔걸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스위치 조작,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승차 모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황제 차박 캠핑 모드 어설프지만 시나리오 없이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